둘, 셋, 야! 어느 평범한 가정, 한 아이의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는 새 부인을 얻었다. 아들! 아들? 네? 옆에 있는 아줌마가 이제 네 엄마가 될 거란다. 안녕, 이제 내 엄마가 될 거야. 최선을 다할 거고 네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아줌마라고 불러도 좋아. 친하게 지내자. 네. 새엄마가 생긴 후 아이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우리 집에 귀신이 있어! 택돌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니? 아줌마 나가요! 내 방에서 당장 나가! 환만 되면 귀신을 봤다면서 마구 난리치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래도 택돌이가 귀신을 본다고? 재혼 때문에 정신 충격이 큰가 보구만. 이럴 때일수록 선생인 내가 힘을 되어줘야지. 누구보다 아이를 걱정했던 학교 담임선생님은 아이의 행동에 원인을 밝히고자 했다. 안녕하십니까, 택돌이 담임선생님입니다. 어머니, 그 택돌이는 좀 괜찮아졌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택돌이가 요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은 그럼 제가 사흘 동안 가정 방문을 자주 와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주세요. 선생님은 사흘 정도 아이의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 아이의 집에 갈 때마다 택돌이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택돌이가 왜 이렇게 점점 미쳐가는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집안 곳곳을 몰래 뒤졌다. 선생님, 뭐 하세요? 나 안 일한다. 찾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네? 네. 그런데 밤만 되면 귀신이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랬구나. 방에 가서 좀 쉬거라 해. 네. 선생님은 집안을 계속 뒤지던 도중 방에서 하얀 소복과 그리고 칼, 흉측한 가면을 발견했다. 그래, 이거였구만. 아이의 새엄마가 이걸로 아이를 괴롭힌 모양이구만. 선생님은 그 원인을 확신했다. 며칠 후 전화를 받은 선생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선생님, 어떡하죠? 제가 귀신을 죽인 것 같아요. 뭘? 침착하고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이럴 수가. 어쩌죠, 선생님. 걱정하지 마. 내가 증인이 되어줄 테니까 침착해. 나는 야근을 끝내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오늘도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혼나느라 힘들었다. 집에 가서 푹 쉬어야지. 잠깐만! 내 휴대폰! 회사에다가 놓고 왔네. 아,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회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피투성이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게 보여. 나는 너무 놀라 바로 뛰어갔다. 어? 잠깐만.
내가 뭘 잘못 봤나? 저기요! 저기요! 아가씨! 저기요! 이건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돼. 아 맞다, 나 휴대폰 회사에 놓고 왔지? 휴대폰도 회사에 놓고 와서 신고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쓰러진 여자의 것을 보이는 휴대폰이 옆에 놓여져 있었다. 이 여성분의 전화기를 써야겠어. 이차. 이제 신고해볼까? 여자의 휴대폰에 1번을 눌렀더니 남자친구라고 뜨는 사람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다. 여보세요? 저기요! 저기요! 혹시 이 휴대폰 주인 남자친구 되시죠? 지금 큰일 났어요! 당신 여자친구 지금 피를 흘리면서 지금 쓰러져 있다고요! 정말요? 이거 사실인가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오겠다는 말과 함께 남자친구의 전화가 끊기자마자 나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리고 몇 분 후 남자친구가 도착했다.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자기야, 왜 여기서 쓰러져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후 슬퍼하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다가 경찰들이 찾아왔다. 자, 신고받고 왔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제가 신고했어요. 신고하신 분 확실하시죠? 아, 네. 제가 회사 퇴근길에 쓰러져 있는 여자가 있길래 제가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분은 누구시죠? 아, 제가 휴대폰이 없어서 여자의 휴대폰으로 부른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잠시 비켜주시겠습니까? 조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눈동자를 보아하니, 배부분, 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분. 안타깝게도 여자친구분이 칼에 찔려 사망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우리 여자친구를 죽인 거죠? 아, 경찰들을 시켜서 이근방 CCTV를 보려고 시도 중인데, 외진공원이라 CCTV가 없네요. 일단 계속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기 형사님, 잠깐 일로 와보시겠어요? 네? 아, 네. 제가 제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저 남자친구가 범인인 것 같아요. 응?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수근수근수근 수근수근수근 일리가 있어. 저기 남자친구분, 지금 당장 서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 가시죠. 그게 무슨... 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에너지 팔을 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단전에서 길모고 진짜 레전드다. 심심하다. 수업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심심한데 유튜브나 봐야지. 캐덕. 어? 뭐야, 웬 카톡이야? 에잉? 선생님이네? 도대체 뭐라고 한 거지? 수업 끝나고 교문실에서 착한 어린이상 받아가라? 개꿀. 선생님. 답장 완료. 웬 카톡이야. 웬 상이야. 뭐야, 다시 카톡이 왔잖아.
너 왜 수업 시간에 핸드폰 봐? 착한 어린이상 취소? 어? 안 돼! 첫 번째 이야기. 새엄마가 생긴 이후로 아이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귀신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은 귀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집을 수색하다가 귀신 복장과 칼, 가면을 발견했습니다. 새엄마가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 귀신으로 분장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이는 귀신을 죽였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찾아가는데 새엄마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네가 처벌을 받지 않게끔 새엄마 때문에 너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줬다는 걸 증인이 되어서 경찰에게 처벌을 받지 않게끔 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아이가 꾸민 일입니다. 새엄마는 아이를 귀신으로 분장해서 괴롭힌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새엄마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선생님이 보라고 하듯 귀신 분장을 숨기고 계획적으로 새엄마를 죽여 자신의 처벌을 피해 가려고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자의 휴대폰으로 쓰러진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의 위치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단번에 여자친구가 쓰러진 곳에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수업 시간에 몰래 휴대폰을 한 아이는 선생님에게 카톡이 옵니다. 착한 어린이상을 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한 걸 알아버린 선생님은 어린이상을 취소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31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재밌는 이야기 제보해주세요. 그러면은 상황극으로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